오기 장난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네, 알겠어요. 반면. 반면. 야, 이게 가격이 이때까지 제가 돌아다녔던 그 달랏, 호이안, 다낭은 식당 안 가봐서 모르겠고, 여기 두 개. 가격 세. 아, 뭐, 물론, 2,000원, 2,500원 뭐 이래 하는데, 이게 전통시장이라서 싼 게 아니에요. 더워서 그런지 여성분들 좀 노출이 좀 있어. 다른 도시에 비해 치마도 짧고. 아, 햄버거 먹고 싶다. 버거킹 햄버거 먹고 싶다.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카페 안 좋아해. 안녕하세요. 오, 씨. 그럼 하지 마세요. 진짜. 와, 진짜 이게 막 그 팔아먹으려고. 장난 아니야. 아이, 그만치고 있다. 어, 나 나갈래, 나갈래. 나갈래. 심하잖아. 야. 이거 가격 신발 가격이나 이런 거 안 물어봐도 더 비싸. 안 돼. 근데 더 비싸. 음식 가격이 뭐 두 배인데. 조심해. 그런데 소매치기 분명히 있습니다.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어디야? 반대야? 아, 길에 음식을 사서 그냥 숙소 가서 먹어야겠어요. 너무 더워. 그냥 호텔이 제일 시원해. 묵던데, 고기? 이거 먹고 싶은데. 오, 이거.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사서 가야겠다. 두 개에 1,500원이야. 이거 썰티, 썰티. 원, 식, 헛데이. 썰티. 원. 원이 썰티에요? 조, 식데이. 그럼 3,000원이죠? 비싸. 그럼 원, 원. 이게 1,500원이라는데. 처음에 다낭 도착해서 한시장에서 이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불맛도 큰데. 베트남돈 계산하실 때는 숫자 보이는 거에서 20 나누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시면요, 공 하나 가리고 2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게 1,500원이고요. 350원. 다른 거랑 같이 줄 것 같아. 이것만 1,500원에 팔진 않아. 뭐 밥이나 뭐 야채 다른. 야, 오케이. 땡큐. 삐까몬. 오, 오이도 주시고 계란도 주시고. 와우. 포크? 포크? 우와. 오케이. 야우. 야우.
이제 먹겠습니다. 음식 튀겨. 고기 야채 우리 어머니 이제 하고 까고 계란입니다. 맛있다. 돼지갈비, 돼지갈비. 국물을 이렇게 주셨네요. 오, 묵국 같아, 묵국. 소고기 묵국. 파워치. 야, 이거 또 와. 1500원. 이렇게 양념된 고기를, 이렇게 초벌을 한번 하고, 음식 내올 때 한 번 더 데펴 주시는구나. 원, 커피, 주, 식대. 이 베트남 커피 맛있어요. 바디감이 아주 묵직합니다. 이거 한 잔 먹어야겠어요. 이 친구. 시끄럽긴 하다. 나는 2층에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리가 없네. 여기 할로 호텔 이따가 체크아웃 해야 됩니다. 아침밥 먹으러 나왔어요. 지금 시각 6시 58분이네요 여기 와서 목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7시쯤 됐는데요, 밥 파는 데가 잘 안 보여. 그렇다고 저기 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호객이 감당이 안 돼요. 시끄러워서 안 들어와. 그냥 호텔 숙소 앞에 있는 그 쌀국수집 와서 집 아니에요. 그 길바다. 그러니까 35,000동 빨간 국물이고요. 그렇게 이게 오뎅 같은 거예요. 나물 넣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렌탈 시장에서 4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동네 분위기 완전 다릅니다. 일단 조용해요. 오토바이도 별로 없고. 완전 아파트 단지인데요. 보여요, 이렇게. 지금 제가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길을 못 찾아서. 숙소 아니고 그냥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예. 죽이죠. 여기 한국 사람들을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요. 커피가 1,000원이에요, 1,000원. 벤탄 시장 최소 1,600원? 1,700원 해줘야 되는데, 뭐, 고깃집 같죠? 아직 문을 안 열었고요. 그 옆에 바로 H 헤어라인이라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같아요. 오, 맥시. 이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오토바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용도가 양호합니다. 굉장히 구촌이에요 이게. 와, 건물도 안 보여. 길을 잃었어요. 알려준 대로 왔는데도 못 찾겠어요. 아, 동네 개들이, 날, 이 동네도 개들이 엄청 커요. 근데 나보면 일단 물려고 뒤를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찾았는데, 와, 진짜 화나네. 간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못 찾지. 와, 물어 왔는데, 4명 정도한테 물어봤는데, 4명 다가 다른, 다른 곳을 알려줘요. 다른 곳을.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지 마세요. 믿지를 말아요, 믿지를. 그냥 혼자 해결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저번에 그때 그거 있죠. 그래, 똑같은 사람. 신한은행을 물었는데, 롯데마트로 가래요. 들어가래. 그 길은 베트남 뱅크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들어갔지. 그 안에 있는 직원들 있죠. 안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는 2층으로 가래요. 누구는 왼쪽으로 가래요. 왼쪽으로 가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결국 다 아니었어.
바뀌었어요. 네, 이 사람들 왜 길을 모르냐 하면요, 지금 이 신한은행과 저기 나한테 길 알려준 저 직원 있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뭐 몇 메다야? 뭐 10메다? 와, 근데 안 걸어다니니까 몰라. 여긴데 저 반대를 가리켜도. 내가 또 실수를 했어. 베트남 사람들한테 길 물어보는 거 아닌데 또 물어봤어. 또 두 명의 다른 직원이 서로 반대 방향에 길을 안 내줬어. 나가서 또 왼쪽으로 가래. 아, 잊지 말자. 이게 목숨이다. 포위한 단항이 아니다. 나 이해가 안 돼. 이게 골목이 많은 건 아니고 뭐 적당히 골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토바이 안 걸어다니고 오토바이 타니까 이 동네 살아도 몰라. 걸어서 2분 거리에 있는 카페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에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 또 한 군데에서는 이 방향을 알려주는데 구체적으로 몰라. 와, 모르겠다. 이 동네 일단 좀 조용합니다. 조용해서 이 동네 살려고. 아, 여기 일본인 친구 만났습니다. Excuse me, what's your name? Hiro. No, 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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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Japanese friend, Hirotaka. Oh, really? Yeah. PlayStation. Oh, really? Friends. What's your name? Han. H-A-N. Han. Oh, Han-san. Yeah, Han. Han-san. Yeah. Hiro-san. Hiro-chang. Hiro-chang. Yeah. 전화를 했는데 나 전화한 게 없는데 바로 보겠네. 아, 그냥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여기 뭐 게스트하우스니까 인장으로 써도 쓰면 되고. 아, 1박에 한 6,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어디 가느냐. 근처, 아우, 오토바이 또 장난 아니야. 공항 근처에다가 호텔을 잡았습니다. 검색해봤는데 싸더라고요. 안 깎아주네. 1박에 13,500원입니다 2성급 호텔 정도 되고요. 아주머니가 한국어를 전공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말 잘 하십니다. 안 깎아주네. 깎긴 했어. 완전 안 깎으려나. 이 호텔은 롱 호텔? 뭐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큰 기대 안 하죠. 선크림을 발랐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타고 나가면 폐가 다 상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가슴이 따끔거려요. 와, 오토바이가 전쟁이거든요. 아까 그 마을에서도 그 도미토리 게스트하우스 하나 탔는데도 아, 오토바이 콜이 녹음이 안 돼. 네, 저런 게 있어요. 큰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 장보러 가려고. 와, 근데 옥상에서 봤는데 그 상장보도가 겁나 멀리 있어요. 아! 건너야 되는데 안 세워져요. 파란불이거든요 지금? 안 세워져. 보행자 신호 아무도 안 세워져. 와, 미치겠네. 이걸 뚫고 가야 되는데 기존에 제가 돌아다니던 도시의 그 속도랑 차이가 많이 나요. 와, 이거 어떻게 돌려. 제가 건넜거든요? 아, 부럽다. 살살살살 하더니만 넘어가더라고요. 호텔 뒤편 길로 한번 와봤거든요, 골목? 뭐가 많아, 이게. 와.
골목에 있고 이걸 뭐라 해야 되나? 이 길에 걷고 있는 사람 저 혼자예요. 응. 이 길에 골목을 걷고 있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 좀 봐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우스만이야. 외국인 없어요. 관광객. 저 혼자예요. 혼자.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람 없어. 호텔에도 저 혼자 묵어요. 다른 손님 없어. 이 봐봐. 아니 오토바이는 좋게 치고 왜 경복도를 저렇게 울리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반미집, 반미집, 국수집, 그 돼지갈비 덮밥집 다 있어. 근데 가격이 이게 싸요. 이 동네가 이게 벤탄시장이 비싼 거였어. 이게 호치민은 두 분 다 잘 안 올 것 같다. 호치민 분들한테 죄송한데 어느 동네 왔는지 몰라요. 그냥 공항 근처에 호텔에 묵어야 되겠더라고요. 야, 여기 음료수 한 600원인데? 하이랜드 커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하이랜드 커피. 이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점인가봐요. 커피 맛있어요. 거기에서 35,000원짜리 여기 코코넛 밀크 들어가는 커피 있거든요. 맛은 우리나라 그 아이스크림 더위 사냥 있죠. 그걸 굉장히 진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더위 사냥 그 향이에요. 근데 고농축으로 진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상상되실 겁니다. 응? 싱싱조미? 한글로 써져있다. 한글 포스터가 있나 보다. 아저씨 한 분이 이게 길을 안내해줘. 끊어줬어. 내가 외국인가 아는 거 없고 그냥 머뭇거리니까 직접 나서서 막아주셨어. 와, 대박이다, 이거. 건너려고 시도했던 그 왕복 8차선 도로는 한 번에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 신호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횡단보도. 근데 요건 지금 단타성이에요. 짧아, 보여줄게요. 그 풀떼기 있죠, 풀떼기. 요걸로 한 번씩 쉬면서 점프하면서 이제 길을 건넙니다. 저기 앞에 윈마트가 있습니다. 안 세워주네. 안 세워줘. 우! 와. 횡단보도 필요가 없죠. 신호대가 왜 있는 거야? 건너봅니다. 야, 너무 무서운데. 무서워라. 뭐가 엄청 많네. 피자뿐 아니라 스테이크 같은 것도 파네. 윈마트 다 왔습니다. 졸리비가 뭐야? 빨간색 벌 있죠? 저 졸리비라고 하는 저 브랜드인데 패스트푸드점 같아요. 근데 저걸 달랏대학교 앞에서도 봤습니다.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 근데 햄버거가 좀 땡기긴 해. 그 어머니랑 투어 여행하면서 현지 음식들을 거의 다 먹어봤어요. 고급 음식들. 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거의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호텔 조식 자체가 거의 모든 그 베트남의 현지 음식들을 내주거든요. 뭐야? 파파니스? 민마. 드디어 도착했다.